네, 안녕하세요. 네, 3시가 되어서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과학기술 인력개발원에서 러닝랩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상원 연구원입니다. 네, 아마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께 이미 전화로는 인사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드디어 화면을 통해서나마 얼굴을 뵙고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앞으로의 학습 진행에 꼭 필요한 내용을 계략적으로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형태의 매뉴얼로 제작해서 첫 대면 교육인 킥오프 워크숍 당일 날에 나누어 드릴 계획입니다. 오리엔테이션 영상도 다시 보실 수 있도록 추후 저희 기관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될 예정이오니 오늘은 부담 없이 편하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본 사업의 취지 등을 소개한 뒤에 앞으로의 주요 운영 절차를 알아보고 학습 진행과 관련해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사항들을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 이외에 다른 운영진 한 분께서 채팅방을 모니터링하고 계십니다. 진행 중에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다른 운영진이 답변을 드리고 혹은 내용 전달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 q&a 시간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이때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사업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학습조직 지원 사업인 러닝랩의 목적과 방향은 제가 뭐긴 문장으로도 한번 써봤지만 간략하게는 몇 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융합 촉진입니다. 과학기술계의 재직자분들은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들께서 가진 귀중한 지식과 경험을 나누시도록 지원함으로써 혼자일 때보다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시너지를 창출하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발적 학습 또는 자기주도적 학습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기술 분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적시에 습득하실 수 있도록 전문가인 여러분들께서 직접 설정하신 주제를 탐구하실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생태계 조성입니다. 본 사업 참여를 통해서 학습조직 운영 등 교류 경험을 쌓으시고 이를 기반으로 계속해서 지식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로 러닝랩 사업은 시행 4년차를 맞이했습니다. 매년 10개 내외의 학습조직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 69개의 학습조직이 지원을 해서 역대 최고 경쟁률을 갱신했습니다. 네, 선정된 학습조직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소개는 저희가 킥오프 워크숍 때각 팀별로 소개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또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각 학습조직의 학습 분야 및 주제를 확인을 해보시고 현재 학습조직 구성원들과의 교류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습 조직과도 교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료에 표기된 순서는 유형별 가나다 순입니다. 분야는 대표 분야로 한 가지씩만 학습 주제는 개략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관 교육에 많이 참여해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어, 한 가지 작은 팁을 드리자면 다음 주 대면 워크숍 때 명함을 넉넉히 가져오셔서 서로 교환을 하시고 교류를 앞으로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사업 운영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4월 11일이죠. 지금 오리엔테이션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에는 킥오프 워크숍에 오셔서 학습 계획을 구체화하시게 될 예정이며 이 학습 계획에 기반해서 전략주제형과 공통 이슈형은 6개월간, 후속학습형은 3개월간 자율적으로 학습활동이 진행됩니다. 이후 간략히의 활동비 사용, 활동비 지급, 학습현황을 점검하는 어, 7월 중간 점검을 거쳐서 10월 말에 최종 평가를 진행한 후 11월 성과 공유회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볼까요? 학습 착수 과정에서는 저희가 학습자의 권리, 의무 등을 명확히 하는 서약서를 모든 분들께 받을 예정입니다. 성실한 학습 수행, 필수 행사 참여, 정산 협조, 기한 내 결과물 제출 등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 확인하신 후에 추후 서명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킥오프 워크숍이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습 계획서 구체화가 주된 내용이며 이를 위한 팀 빌딩 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될 예정입니다. 참여 전에 저희가 보내드린 학습 유형 진단 개개인별로 오늘 중으로 꼭 완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 참가비와 오시는 데 소요되시는 운임은 추후 저희가 활동비를 지급해드린 후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참여하시는 당일에 보다 상세히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 계획이 수료가 완료되면 학습 활동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한도는 기본 운영비에 1인당 학습활동비를 합산해서 계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습활동비는 구성원 전원이 참여하고 계신 모임통장으로 지급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서 사전에 모임통장 개설을 부탁드립니다. 모임통장 개설은 토스뱅크와 카카오뱅크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만 구성원 수만큼 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 토스뱅크를 이용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이제 학습 수행 단계입니다. 학습 활동은 월 1회는 정기적으로 필수로 진행을 해주셔야 하며 그 이상은 자율적으로 모여주시면 됩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가능한 많은 분들이 오프라인으로 모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부분은 최종평가 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학습 활동을 진행하시고 난 후에는 우측 서식과 같이 학습 일지를 작성하셔서 알파 캠퍼스에 업로드까지를 해주셔야 저희가 조회 후에 학습 시간으로 그리고 실적으로 인정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잠시 알파 캠퍼스 이용 방법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화면 잘 보이실까요? 저희 KRD 알파 캠퍼스입니다. 알파 캠퍼스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사람 모양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부분 통해서 로그인을 우선 진행을 해 주시면 되고요. 어, 상단 메뉴바에 커뮤니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 주시면은 어, 학습 모임, 세미나, 포럼 등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학습 모임 기능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먼저 각 팀별로 학습 모임을 개설하기 위해서 우측에 학습 모임 개설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기에 학습 모임 명과 운영 목적 등을 입력하신 후에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 담당자들이 승인을 해드릴 예정이고 그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테스트용으로 미리 학습 모임을 한 가지 만들어 두었는데요. 어, 학습 모임에 입장하신 이후에 내가 참여한 학습 모임만 보기를 누르시면은. 어, 좀더 편리하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어, 한번 학습모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학습모임 명이 우선 표시가 되고요. 이 공유 기능을 통해서 다른 참석자 분들을 초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좌측에 여러 가지 게시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게 될 기능은 이 학습 일정 부분입니다. 어, 학습 일정 부분을 누르면 어, 저희가 이제 달력 형태로 표기가 되는데요. 우측 상단에 일정 등록 버튼이 있습니다. 이 일정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은 일정 명을 입력을 하시고 참여자를 개별적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학습 모임 멤버에서 찾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미 초대되어 있는 학습 조직 구성원분들을 체크하신 다음에 참여하실 것으로 표기를 하고 수정을 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일정과 장소들을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등록을 처리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미리 한 가지를 개설을 해 놓았었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설정 이미 이제 등록을 하신 학습 일정을 달력을 통해서도 클릭을 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저희 아이콘을 통해서 목차보기로 전환을 하시면은 여러 가지 학습 일정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학습을 실제로 진행을 하신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학습 활동 일지를 학습 일지 작성 버튼을 클릭하신 이후에 업로드를 해주셔야지 완료가 됩니다. 어, 다음으로는 실제로 진행하실 때 계획하실 때 참여하기로 말씀 주셨던 분들과 달리 또 추가로 참여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습 모임을 다시 한번 눌러 보시면은 어, 아까 설정한 멤버들 중에서 실제로 참석하신 분들을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체크 여부에 따라서 나중에 시간이 계산되고 실적으로 인정이 되니까요. 이 체크까지 꼭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발표 자료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 진행 중에 당초로 목표로 하셨던 결과물이나 구성원을 변경하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신 후에 승인을 거쳐야 되는데요. 어, 이외에 경미한 사항은 담당자와 협의하신 후에 학습활동 계획서를 수정하시고 수정본을 메일로 공유해 주시거나 알파 캠퍼스로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 중도 포기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승인이 필요하며 정산, 반납 등이 진행될 예정이니 원활한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가를 위해서 학습 활동 계획서에 기재하신 목표 학습 결과물은 필수로 달성하고 자료로서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학습 기간 중에 창출하신 성과물은 어, 학습 조직이 소유합니다. 대회 공개하시는 경우에만 사전에 저희 기관으로 알려주시면 되며 필요시에는 지원 사실 명시를 요청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간 점검은 6개월간 학습을 진행하는 전략 주제형과 공통 이슈형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학습 진행에 필요한 어, 학습 진행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간략한 보고서와 모임 통장 거래 내역서를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부담되시지 않도록 최대한 간소화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최종 평가는 PPT 발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어, 오른쪽 표와 같이 적극적인 학습 활동, 우수 성과 창출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외부 전문가 평가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평가 결과에 근거해서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소정의 상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과 공유회 시에는 최종 평가 발표 자료를 포스터로 제작하고 주요 성과물을 전시하게 됩니다. 어 성과 공유회는 필수 행사로 전원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학습 기간 종료 이후에는 저희가 다른 조직과 어, 교류하시는 경우나 계속해서 홍보가 필요하시는 경우에는 지원을 계속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제 절반 정도 온것 같습니다. 이어서 지원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학습활동비 사용 기준입니다. 학습활동비는 학습계획 이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국가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준용해서 사용 용도를 정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다소 복잡하거나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이 기준에 위배되는 건별로 최종 평가 시에 감점이 진행될 예정이니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용 용도별로 좀 세부적인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의장 임차 학습활동 진행 시에 식사 및 다과 구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회의비입니다. 영수증과 함께 학습활동 일지를 증빙자료로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유의해주실 사항으로는 커피 등 다과를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영수증의 세부 내역, 뭐 예를 들어서 뭐 커피 몇 잔, 다과 어떤 것들 구매하셨는지 내역이 포함되는 영수증으로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 그리고 학습과 관련된 회의비는 대면 모임을 진행하시는 경우에 한해서 1인 3만원 이내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모임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두분 이상이 한 장소에 대면으로 모여 계신 상태에서 비대면 모임에 참여하실 때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어, 학습 활동 진행을 위해서 초빙하신 전문가나 다른 학습 조직과의 교류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인원에 대해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우측에 회의비 증빙자료 예시를 놓으시면은 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등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이 부분은 학습 활동 진행하시면 일지에 모두 기록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작성하시지 않도록 학습 활동 일지만 참조해달라고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증빙 자료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카드 매출 점포나 영수증 등을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학습 활동 참여를 위한 국내 운임인 출장비입니다. 개인별로 소속되신 기관의 현 근무지를 출발지로 설정을 하고 학습 진행 장소를 도착지로 고려를 해서 운임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운임 산정할 때 한도는 고속철도 일반실 또는 우등버스 요금 이내이며 어, 이 이내에서 집행하신 금액이 실비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개인 카드를 사용하시거나 자차를 이용하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어, 이 경우에는 계좌이체 증명이나 하이패스 통행 기록 등 추가적 증빙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모임 통장에서 발급받으신 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급하게 고속철도 특실 등을 이용해서 지급한도를 초과하시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은 개인 부담하시면 됩니다. 증빙 자료로는 우측 아래와 같이 대중교통 요금을 조회하신 화면 그리고 승차권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학습 활동과 관련해서 소프트웨어나 클라우드 등 서비스 이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용도로는 많이는 사용하지 않으셔서 시간 관계상 오늘은 설명을 드리지 않고 향후 나누어 드릴 매뉴얼을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습 활동과 관련된 교육, 학회, 세미나 참가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증빙 자료로는 교육기관 또는 학회에 수납하신 영수증과 수료증 등 참석 확인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유의사항으로 저희가 앞서 학습 활동비 한도를 산정할 때 1인당 금액을 정해두었는데요. 이 금액을 초과하는 교육에 참여하실 때에는 사전에 저희 담당자한테 로 연락을 주시면은 승인 처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의 비용입니다. 어, 이름과 같이 학습 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대표적으로 문헌 구입, 논문 계재료 등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헌 등 자료 구입은 100만원 이내로 사용이 가능하며 사무용품은. 소모품만 구매 가능한 점을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상으로 저희 학습 활동비 안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사용 용도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요. 오늘 설명드리지 못하거나 매뉴얼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사항도 저희와 협의를 통해서 집행이 가능하니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문가 활용 부분입니다. 어 전문가 활용은 전략 주제형 및 공통 이슈형은 300만 원 후속 학습형은 200만 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금액은 앞서 설명드린 사용 용도들과 달리 학습 모임에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학습 활동비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행정상의 사유로 저희 기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내규에 따라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사전 협의, 섭외 및 일정 조율, 진행 후 증빙서류 제출 등 각종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 절차별로 명시되어 있는 기한을 준수하시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을 유의 부탁드립니다. 어, 저희에게 활용 대상 전문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실 때에는 어, 우측 서식을 참고하셔서 대상 전문가의 인적 사항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 확인한 이후에 활용이 가능한지를 판단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 활용은 저희 기관에서는 크게 강의와 자문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의 경우에는 직위 또는 경력으로 산정한 전문가의 등급과 시간을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을 보시면 전문가의 등급 분류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어, 소속기관의 직급 및 직위로 분류하는 방법과 교육 연구 등의 경력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방법 중에서는 소속기관의 직급 및 직위가 우선 적용됨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자문은 강의와는 달리 등급을 산정하지 않고 참석 시간을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합니다. 어, 자세한 사항은. 어 시간 관계상 매뉴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강의와 자문 모두 활용하신 이후에는 화면 우측의 서식과 같이 어 실제 대가 지급을 위한 확인서를 대상 전문가의 서명을 받아서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학습 인프라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관 시설 및 주문 회의방 개설 등을 무료로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프라인 학습을 위한 공간 대여 등 설비는 7일 전까지 비대면 학습을 위한 회의방 개설은 3일 전까지 신청해 주셔야 하며, 가용 설비가 기관 사정상 선점되어 있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어,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담당자와 유선으로 협의하신 후에 신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용 가능한 시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 청주시 오창읍에 저희 기관 청사가 있습니다. 평일 업무 시간 중에는 강의실 이용이 가능하며 제가 지금 나와 있는 K-LIVE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어, 대규모 실시간 비대면 오픈 세미나나 영상 녹화 지원 등이 가능합니다. 대전에도 저희 기관 센터가 있습니다. 평일 중에 이용 가능하며 주차가 유료인 점은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에는 크로마키나 태블릿 등을 활용해서 비대면 교육이나 녹화가 가능한 K-버추얼 세미나가 있습니다. 청주와 대전 두곳 모두 건물 출입을 위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매뉴얼에 기재해드린 QR코드 등을 통해서 방문 예약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일 근무 시간 중에 학습 활동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요청이 있는 경우 저희가 출장 처리나 복무 처리 등을 위한 공문을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에 소속된 전문가를 활용하시는 경우에는 보통 외부 강의 등을 신고하기 위한 공문을 필요로 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이 부분 또한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습 시간 인정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알파 캠퍼스에 등록해 주신 기록을 기반으로 개인별로 최대 80시간 이내로 어, 우측 아래와 같이 수료증 형태로 발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네트워킹 부분 보겠습니다. 유사 주제의 학습 조직과 교류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교류 대상 학습 조직 탐색 그리고 성과 공유회 시 초빙하는 등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저희 기관이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간 다양한 교육과 사업을 운영하면서 확보한 전문가 풀을 활용해서 필요하신 분야를 말씀해 주시면 해당 분야 전문가 탐색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진행 간 홍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픈 세미나를 비롯한 행사나 주요 성과물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검토를 거쳐서 저희 기관 웹사이트 배너 개방 등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어, 아까 보여드렸던 저희 알파 캠퍼스 페이지나. 뭐 이런 부분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가입되어 계시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자주 물으시는 질문에 대해서 미리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킥오프 워크숍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킥오프 워크숍의 교육비는 우선 교육에 먼저 참여를 하시고 추후에 저희가 학습 활동비 지급 이후에 결제 링크를 보내드리는 등으로 안내를 드릴 예정이오니 이후에 일괄로 결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습 횟수에 대한 질문을 종종 주시는데요. 학습 모임은 월 1회 의무적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 담당자들에게 사전에 연락을 해주시면 조정 가능한 방안을 검토 후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성원 중에 한 번도 학습 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멤버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한 번도 참여하지 않으신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해당 구성원분의 학습활동비를 환수처리하고 있습니다. 각 구성원별로 최소한 3회 이상에는 학습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식적인 학습활동 일정은 저희가 4월 킥오프 워크숍을 마치고 학습활동 계획서 완성, 그리고 학습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5월부터 10월까지를 본격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도 뭐 학습을 진행하시면서 활동비를 사용하실 소요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예외로 인정해서 지급 이전의 사용분도 추후에 환급이 가능하니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번 OT에서 전달드릴 내용은 어, 모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어, 많이 기다리신 것 같은데 드디어 고대하시던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OT 시작 전에 오늘 질의를 주신 분이 먼저 계셔서 그분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험 장비 대여료로 예시를 기재를 해주셨는데요, 계좌 이체나 세금 계산서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 저희가 학습활동비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받으신 카드로 사용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어, 학습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면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신 후에 계좌이체 등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어, 실험 후 피실험자에게 사례지급이 가능한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학습활동과 관련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상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뉴얼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매뉴얼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사항들은 저희 담당자와 사전 협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성과물 창출 시 저자 표기 등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 한 번에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습 성과물은 학습 조직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구성원 간의 논의를 통해서 이 부분은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어, 사전 질의까지 모두 마치고 저희가 어, 실시간으로 참석 중이신 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은 마이크 키고 편하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은 채팅방을 통해서도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 주신 분이 계신데요. 행사일 전후 교통편 이용이 가능한가요라고 말씀 주셨는데 행사일 전후라고 하면은 혹시 언제를 말씀 주시는 걸까요? 행사일 당일에 뭐 아침 일찍 이동하셨다가 오후에 이동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행사 전날에 이동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 행사 전날 네. 행사 전날에 이동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다만 해당 행사 참여를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 행사 전후로 앞뒤로 이제 처음 이동하실 때 그리고 복귀하실 때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한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논문 제출 시에 학습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목표와 정확히 일치해야 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연구를 진행하시던 학습을 진행하시던 당초 목표로 했던 결과물과 정확히 일치하는 결과물을 내기는 어렵죠.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서 어, 이 목표를 달성하시지 못하실 것 같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쪽으로 말씀을 주시면은 변경이 가능하다고 어, 언급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어, 이 부분도 학습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은 성과로 인정이 되고, 목표와 정확히 일치할 필요는 없고, 필요시에는 목표도 변경이 가능한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지금 교통비 관련해서 문의를 한 가지 더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주말 이후 복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관 내규에서도 인정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요. 이,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금요일 미팅일 때, 금요일 당일날 미팅 장소로 이동하는 부분은 지원할 수 있지만, 미팅 종료 이후에 주말이 지내고 나서 복귀하시는 부분은 지원이 어렵습니다. 네, 더 질문이 없으시면. 마무리를 하고 저희가 매뉴얼을 킥오프 워크숍 때그 참여자분 한분한분 한분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어, 당일에 참석하시는 분들 분만 제작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인원수에 맞춰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어, 전원 다한 권씩 보시고 수시로 확인하시면서 저희한테 모호한 부분은 문의해 주시면은 상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킥오프 미팅 때도 당연히 질의 받을 예정이고요. 학습 활동 계획서 구체화 하시는 중간중간에 뭐 앞으로 활동비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결과물을 어떻게 설정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토의를 하시게 될 텐데, 그때에 저를 비롯해서 담당자들이 이동하면서 계속 계속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질문 이제 없는 것으로 알고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많은 내용을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후 나누어 드릴 매뉴얼과 어, 업로드될 유튜브 영상 통해서 주요하신 주요한 사항들은 숙지를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꼭 오늘까지 학습조직 구성원 전원 모두 다 메일로 보내드린 학습유형 진단 완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